여기 보니까요, 나무에 끈이 묶여가 있고, 여기 아래 송이버섯이 꿰매꼬탈이 나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 집 선녀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 같거든요. 아, 좋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나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끝이 부러졌다. 예, 땄습니다. 예, 끝이 부러졌잖아, 끝이. 와우, 바로 옆에 또 하나 따라납니다. 조금 전에 여기 묻어놨잖아요. 여기 또 하나 따라납니다. 이것도 따야 되겠네요. 저기 멀리 보이십니까? 두꼬탈이 있는가? 이런 송이 만나면 참 기분 좋거든요. 여기 두꼬탈이 나가 있습니다. 아, 송이보다 작은 꼬투리에 이 민달팽이가 두 마리나 앉아 있네요. 예, 이놈 시키라고. 먹지 마. 이거 고급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꾼이랑 순이랑 오늘 산에 가서 송이버섯을 따왔거든요. 이제 거창 살림조합에서 수매를 중단을 해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2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머리가 덜 벌어진 거 골랐습니다. 이거는 3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어제 딴거 맥꼬탈이 있습니다. 맥꼬탈이 들어간 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오늘 딴 겁니다. 3개, 4개, 5개. 지난 금요일날 거창 살림조합 수매가가 있으니까 뭐 크게 그 비싸게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뭐 선별로 했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송이버섯을 저온 창고에 넣어서 예냉을 합니다. 예냉을 해야 운송 과정에서 그 호흡열에 의해서 물송이가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